밥 한 끼와 커피 한 잔, 영화 한 편 관람, PC방 10시간 이용, 치킨 한 마리, 과자 10봉지. 우리가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. 그리고 물류와 경영, 월 구독료 만 원.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.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.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. 빛나는 만 원의 가치. 물류와 경영. 대우조선의 양이 경영 정상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. 대우조선의 양은 12월 1일자로 204부였던 조직을 159부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 지난해 30%를 줄인 데 이어 또다시 22%의 부서를 감축한 대규모 개편입니다. 또 기존 생산, 설계, 사업 재무 등 기능 중심의 조직에서 선박, 해양, 특수선 등 사업본부 중심으로 바뀝니다. 대우조선이 조직을 선제적으로 슬림화한 것은 수주 물량과 매출 감소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. 대우조선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사업부 내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.